안녕하세요. 카멜레온은 위장을 위해서만 색을 바꿀까요? 아닙니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기분을 반영해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 밝게 색을 바꿉니다. 그리고 공격적일 땐 색이 더 어두워집니다. 카멜레온은 또한 다른 온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색을 바꿉니다. 추운 곳의 카멜레온은 더 많은 열을 흡수하기 위해 어둡게 변하고 반면에 더운 곳의 카멜레온은 태양광선을 반사하기 위해 더 밝게 몸의 색을 바꿉니다. 그나저나 개그맨들도 위장을 위해 색깔을 바꿀까요? 농담을 했는데 사람들이 웃지 않는다면요? 네, 이건 제가 지어낸 거예요. 고층 빌딩에서 일 벤이를 떨어뜨리면 그 아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실험을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동전이 떨어질 때 어떤 것을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만큼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바람의 저항도 있고 동전이 회전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잔돈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반구에서 변기물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믿습니다. 멕시코 만류나 허리케인처럼 지구의 자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변기는 너무 작습니다. 변기물은 북반구든 남반구든 어느 방향으로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변기물의 회전 방향을 결정해주는 주 요인은 변기의 디자인과 수압입니다. 번개는 같은 장소에 두 번 지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달리 번개는 종종 같은 장소를 자주 강타합니다. 번개는 보통 가장 높고 가장 뾰족한 지점을 목표물로 선택합니다. 연구자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년에 거의 100번씩 번개를 맞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혹은 그 이상 번개를 맞은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시다면 밖에서 조심하세요. 자, 박쥐는 앞을 못 본다는 미신도 있죠. 하지만 박쥐의 야간 시력은 인간보다 좋습니다. 낮에는 인간이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지만요. 아마 박쥐가 돌아다닐 때 청력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미신이 생겨난 걸지도요. 아니면 박쥐가 흑백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금붕어는 정말 짧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붕어의 기억력이 7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붕어는 뭔가를 7개월 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기억력이 없다면 야생에 사는 금붕어는 결코 먹이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미새가 인간의 손길을 탄 새끼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새는 후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는 사람의 냄새를 결코 식별할 수 없을 거예요. 놀라운 후각을 가진 독수리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누가 독수리를 만지고 싶어 할까요? 타조는 무서울 때 머리를 모래에 묻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 미신은 아마도 타조의 머리가 몸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작기 때문에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타조가 머리를 모래 속에 쑤셔 넣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랬다면 타조는 숨을 쉬지 못해서 기절할 거예요. 또 다른 미신은 주머니쥐가 나뭇가지에 꼬리로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주머니쥐는 나무에 오를 때 꼬리에 도움을 받긴 하지만 꼬리가 쥐의 무게를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체조를 마스터한 주머니쥐도 꼬리로는 최대 몇 초 동안만 나무에 매달릴 수 있을 거예요. 펭귄이 비행기를 올려다 보면 뒤로 넘어진다는 유명한 미신을 들어보셨나요? 정말 귀여운 얘기죠. 하지만 펭귄은 뭐든지 간에 항상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늘을 볼 때조차도 말이죠. 하지만 저공 비행기는 펭귄을 공포에 질려 둥지에서 도망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개들은 정말로 침으로 땀을 흘릴까요? 아닙니다. 개는 발바닥으로 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침을 흘리고 헐떡이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고양이 주인들은 고양이가 행복할 때만 골골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배가 고프거나 괴롭거나 상처를 회복할 때 골골대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골골성은 고양이가 뼈와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자가 치유 트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컹크와 마주치면 결과는 단 한 가지뿐이라는 미신이 있습니다. 한동안 악취가 날 거라는 거죠. 하지만 스컹크는 마법의 주스를 주변에 뿌리는 것보단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걸 선호합니다. 냄새 스프레이는 마지막 방어책이에요. 그 전에 스컹크는 보통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발을 구르고 꼬리를 비두릅니다. 모든 늑대 무리에 우두머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포획된 늑대와 달리 야생 늑대에게선 이런 종류의 사회 질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인간처럼 가족 집단에서 삽니다. 부모가 리더이고 어린이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올빼미가 머리를 360도로 돌릴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돌린다면 크게 다칠 거예요. 그래도 올빼미는 독특한 목뼈 구조 때문에 머리의 반 이상을 가뿐히 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북이 등껍질을 찔렀을 때 안에 있는 친구가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거북이의 등껍질도 완전한 신경말단이 공급되는 촉각을 느끼는 살아있는 몸의 일부입니다. 만약 등껍질이 손상되면 거북이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감지 않으면 머린이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린이는 차별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유형의 머리카락이든 집으로 삼을 수 있어요. 머린이가 원하는 것은 따뜻한 두피일 뿐이죠. 대부분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을사를 멀리해도 된다는 말이 익숙할 거예요. 사과는 몸에 좋아요. 물론이죠. 섬유질과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가득 차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식품 위생에 대한 5초의 법칙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떨어뜨렸냐는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부엌 바닥에 떨어뜨렸다면 분비는 슈퍼마켓의 계산대에 떨어뜨렸을 때보다 박테리아가 더 적게 묻을 겁니다. 물론 부엌이 깨끗하다고 가정할 때만 그렇죠. 껌을 소화하는데 7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껌을 소화시키는 것은 다른 음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화하는데 거의 같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껌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지 않죠. 추운 날씨에서 감기에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감기에 걸리는데 날씨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인은 바이러스죠. 사람들은 날씨가 아주 추울 때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더 보일 수는 있지만 온도는 회복 시간 등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의 뇌는 10%만 사용할까요? 제게는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아닙니다. 대답은 아니다예요. 뇌 주사 사진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뇌 사진에서 휴면기 상태의 큰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미신이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면 네, 그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는 식사 후 바로 수영장을 뛰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식사 후에 헬스클럽에 가는 것 역시 수영장에서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영장에서 쥐가 날까 걱정된다면 이는 식사 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삭발 후에 자라는 머리카락은 더 어둡고 두껍게 자랄까요? 연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도를 하면 털이 더 굵게 보일 수도 있어요. 끝이 뭉툭해지니까요. 털이 더 어두워 보인다면 그건 그냥 착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칠면조를 먹으면 졸음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칠면조에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닭고기나 쇠고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칠면조는 미국에서 명절에 먹는 대표 음식이기 때문에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아마도 많이 먹어서이기 때문일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통해 몸의 열을 대부분 잇는다는 미신은 아마도 모자 판매원이 지어낸 걸 겁니다. 놀랍지 않죠? 과학자들은 머리를 통해서 체온의 약 10%만을 잇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어느 부위든지 상관없이 열을 잃습니다. 보름달이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보름달에서 나오는 빛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고대 바이킹은 정말로 멋진 뿔이 달린 헬멧을 썼을까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 신화는 아마도 책과 음악에서 나온 걸 거예요. 영웅들을 조금이나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헬멧을 쓴 바이킹을 보고 싶다면 미네소타 바이킹 경기를 보러 가세요. 그게 그나마 비슷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수학에 낙제했다고 생각해요. 아인슈타인 자신은 15살에 미적 군학을 마스터했다고 말하면서 이 미신을 깼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일 지방에 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언어 시험에서 낙제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학 과목은 멋지게 통과했습니다.